이번 문제도 유리화 하고 풀려고. 그러면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분의 1이야. 그럼 당연히 이거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야.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밑에 마이너스 2 나오네.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야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다 빼주고 이거 나중에 해주자. 1부터 10까지 대입이니까 이거 뭐 분자만 남는 거잖아 지금. 1 대입하면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4. 2 대입하면 루트 3, 아이고 더하기 아니라 빼기지. 참. 루트 3 빼기 루트 5. 4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3 대입한 거지. 3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6이야. 자, 없어지는 게 이렇게 두 칸 내려가서 없어지잖아. 네. 그러니까 밑에 두 개 쓰자. 그럼 9 대입하면 루트 10 빼기 루트 12. 10 대입하면 루트 11 빼기 루트 13이야. 그럼 위에 이렇게 남으니까 밑에 이렇게 남겠지. 네. 그치?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12는 2루트 3이지? 네. 빼기 루트 13. 그럼 얘만 계산되네. 그러면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. 얘는 뭐 더 이상 어떻게 계산이 안 돼. 얘는 그냥 끝이야 이렇게. 네. 됐지?